안녕하세요. 하루아침 벼락부자를 꿈꾸는 이 세상.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준비된 3일뿐 오지구 인력센터. 5월에도 오지구 인력센터는 달려갑니다. 아, 그러면 저 5월은 또 가정의 날이잖아. 5월에 보자.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야, 이제 기념일 챙기고 일하려면 바쁘겠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의 일터, 경북 영천의 한 마을인데요. 영천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소지가 이쯤인데. 네? 어? 무슨 일이고? 아, 여기서 들리는데? 이 목탁 소리 아이가? 아, 용감이야. 어? 의문의 소리를 찾아 발길이 닿은 곳, 입구부터 나무향이 가득한 공방입니다. 실례합니다. 아니, 형, 근데 여기 앞에 걸어오는데, 네. 여기 저, 이, 저, 목탁 소리가 들려가지고 들어왔더니, 아, 예, 이 진짜 목탁이네. 예. 세상에. 이야, 오늘 여기 저 목탁 만드는 데입니까? 아, 그렇지. 목탁 공장입니다. 목공 경력만 50년을 자랑하는 오늘의 선배님. 그 중에서도 목탁 제작 기술로는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자인데요. 불공을 들일 때 사용하는 이 목탁.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울리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리 자체가 명함이 된답니다. 공장이 이제 하루 이틀 된 저 작업장이 아닌데, 그죠? 이건 저 목선마이라고. 예, 예. 그 원형 잡는 거, 목탁. 저기는 우리 아들이 지금 배운다고. 예. 갖다 놓은 게, 요건 대패. 아, 그렇죠. 우리 어. 아드님이시죠, 그러니까. 응. 아, 어, 아드님이시군요. 아드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네, 그렇죠. 아, 우리도 보니까 되게 자유분방해요. 갑자기 이렇게 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저 작업을 이제 뭐 어떤 걸 한번 좀 도와드릴까요? 그 작업은 이제 저기 저 살구 나무를 예. 제노기에 잘라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도끼를 따게가지고 예. 그 반투가리가 이제 목탁을 한번 만들어볼. 제가 이 목탁에 대해서 굉장히 초보라가지고 예. 두 분 다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 많지요. 걱정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이 목탁을 저기 작업하기에 그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날 운명이 아니었나? 잘 어울리셔요. 잘 어울리시네요. 또 머리를 간만에 시원하게 밀었거든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우리 목탁 사장님. 친구를 만났어요. 내 쪽 친밀감이 확실하십니다. 예, 자, 일단 박수 치세요. 바로 일단 가보시죠. 예. 가보시죠. 예. 가보시죠. 와, 나무 굵다. 나무가 진짜 크네요. 아, 이게 살구나무입니까? 그렇죠. 그 목탁은 아무 나무나 쓰면 안 되나 보죠?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까? 강하면서도 강하다. 예, 숲 그리고 또 숨구멍이 없지요. 예, 다른 거는 조금 이래 목탁을 만들면 물러요 좀. 살구나무는 벌목 이후 1년 동안 건조를 통해 숙성시켜 주는데요. 숙성을 통해 나무가 더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나무 우와. 가운데 심지를 빼주는 작업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네? 제가요? 오지구 인력센터 소장의 힘을 보여줄 차례. 한 번에 성공해야 될 텐데요. 과연? 오! 이야, 역시. 와, 드디어 적성이 맞는 일 참. 드디어! 드디어! 이야, 잘하는데, 현미 씨. 이 정도 될까요? 수고했습니다. 아. 나무지네. 에? 좋은 살구나무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다닌다는 선배님. 좋은 재료에서 좋은 목탁이 나온다는 선배님의 철칙입니다. 못 쓸만한 건 목탁 채를 만들고 예. 쓸만한 건 목탁을 만들 거지. 아, 그 채다 버린 거 없이. 그렇지. 일단은 이걸 나무 속을 봐야 돼요. 불톱을 이용해 자른 나무 토막은 가마솥에서 24시간을 푹 삶아 진액을 빼주고요. 다시 하루 동안 말린 나무는 목선반을 이용해 둥글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근데 저 자있나? 이거 그냥 보고 지금 이래 하신 겁니까? 그냥 나무 크기대로 이제 하는 거죠. 크기대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정확합니까? 이게 노하우지, 노하우. 아드님 또 지금 하시면 정도 됩니까? 아, 지금 조금만 하고 있어요. 예? 네, 저는 좀 배우고 있어요. 어. 그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지 원래 그게 그러니까 예, 예. 사실은 정석이죠, 그지? 예, 아버님이 예, 좀 예. 대가 신기하신 거죠, 이게 지금. 예, 예. 요 정도 한 게 지금 한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된 겁니까? 지금 이제 3분의 1도 안 됐죠. 3분의 1도 안 됐죠. 하나 만들려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금? 요, 그, 저, 한 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2년에서 3년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압니다. 아, 이게 이제 목탁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지, 그렇지. 나무의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으며 모양 잡기를 수십 번.
나무를 다듬으며 보낸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덧 목탁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길을 아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들이는 어느 정도?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됩니다. 8년? 8년인데 아직 이거 아직 안 됩니까? 이거 아직 8년? 아직 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네. 한 10년 넘어야 예. 뭐 조금 저 목탁 채납 깎고 이 집 정도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네. 네. 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무 속을 파주는 작업인데요. 목탁은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은 물론이고요. 일정한 두께로 파주는 것이 그 기술입니다. 아니 근데 속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게 기술이더라고요. 소리 나죠? 그럼 이왕 칠하면 제대로 쳐야지. 언제나 진심이죠.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목탁을 대하는 저의 경건한 마음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여기 치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위에 치게 돼요. 아, 우리 이제 솔 또 다르네. 마지막 1차 작업 이후 1년 이상 건조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 이게 한 2, 3년 정도 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건 이제 먼지가 뽀얗잖아요. 이거 이걸 다 빗겨내야 돼. 동그랗게 이제 목탁 마냥. 지금부터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이게 뭐 마무리 작업도 따로 있나 보죠, 그죠? 아, 그럼요. 사포를 이용해 이제 본격적으로 목탁의 모양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시간도 시간인데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 모양을 잡아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엄청 쉽게 보이죠? 이거는 기계가 그래도 제일 간소해 보이네요, 얘가. 그렇죠? 예. 네. 네. 이거 이래갖고. 선배님 오늘 제게 맡기신 업무 목탁의 손잡이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인데요. 자동적으로 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있을 거라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 춤을 잘 춰야 이거 돼요. 아 이름을 지으셨으니까 있을 거라고. 아, 형기 씨 잘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목탁의 배틀 씨 선영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디스코 파리. 붙여 핸드. 붙여 핸드. 붙여 핸드. 신나게 한번 일해봤습니다. 먼저 기계를 사용해 거친 사포로 한번 갈아주고요. 조금 더 고운 사포로 다시 한번 갈아줍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 손이 닿아야 하더라고요. 제가 팁을 드리면 이야 이거 길게 잡아서 길게 하면은 덜 힘들어요. 팔 힘으로만 하니까 힘들고 몸 전체로 이렇게 힘들면서 갈고 또 갈고 사포 작업이 이렇게 힘든 작업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정말 힘들겠어요. 108배를 하면 이런 기분일 거야. 와, 그 목탁은 그런 108 이거는 그런 마음으로 목탁을 만들어야 돼. 아, 다 잘 나왔다. 깨끗하게 나. 응? 깨끗하게 나왔어. 깨끗하게 맞습니까? 나무를 자르고 말리고 모양을 만들며 고박 3년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겨우 완성되는 목탁. 그 속에는 인내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밥 먹고 해요. 드디어 찾아온 점심시간. 행여나 초보일 뿐 기운 빠질라 정성스레 점심까지 준비하셨는데요. 와 메뉴 삼겹살이에요. 아유 맛있겠지요. 아유 이 맛이 이간다. 삼겹살에 나무 향이. 좋죠. 밥집으로 일하는 오지권력센터. 잠시 쉬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목탁을 만드는 일은 좀 뭐 어떤 일입니까? 이게 어떤 일일까요? 50년 해보시니까. 이게 첫째는 목탁은 기술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누구나 배우면 다 할 수 있는데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소리가 진짜 잘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50년 동안 해봤지만은 그거 마음까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기술과 마음까지 얹으려면 열심히 터득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맞습니다. 네. 그게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그 공예, 전통 공예를 쭉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무게가 제 눈엔 너무 눈에 밟히더라고요. 한 8년 정도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나무에 대해서 뭐 사실 지식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더 정이 가는지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고 놓치는 부분도 제가 알아서 좀 더 한 손 손길 한 번씩 더 가고 기특하시겠다 그게. 예, 뭐 너무 대견스럽죠. 지금 그 아들 같은 이 나이에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 좀 보면은 뭐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좀 뭐 기특합니다. 이제 힘도 없어요. 나이가 있어갖고 이제 뭐 힘든 이제 아들한테 이제 맡겨주고 나는 이제 조금 기질적인 거 그것만 이제 지도만 해주고 이제 빠질라고 이제. 같이 해야죠 올해. 같이 해야지. 그래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솔직히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휴지만 버튼만 누르면 뭐 제품이 착착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밥만 먹으면 힘까지 되겠네. 그러니까요. 기술을 좀 배우려면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시죠. 제가 기술 지도를 해줄게요. 누굴 저요? 그럼요. 마음을 비우고 오세요. 예. 올 때는. 저는 아직 마음을 비울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걸어가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자, 다시 시작된 작업. 작업은 이제 사포 작업입니다. 사포. 네. 그 이걸 또 오면 됩니까? 네, 여기서 똥을 떼요. 예. 아 머리 다 벗겨지겠네. 이거 한껍데기 다 뺏긴 애야 옷들이 잘 올라가요. 아 그래요. 부드러운 사포로 와. 면도 잡아주고. 예. 아까 저도 실컷 벗겼는데 아, 또 벗겼네. 예. 아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문지르시면 예. 됩니다. 골고루 문지르면 됩니까? 예, 예. 여기 또 한 명의 장인이 있습니다. 긴 세월 일손을 보태운 탓에 사포질만큼은 선배님보다 능숙하셨는데요. 저 그만큼은 또 세월이 당겨있으니까요. 하루 이틀 뭐 떼시게 손실은 아닌데? 하고 되지요 뭐. 아버님 여기 하실 때부터요? 네. 나무토막이 통한 생명의 소리를 얻기까지 수천 수만 번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데요. 긴 시간을 거쳐 아무리 공들여 만든 목탁이라도 모두 목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속박이 작업까지 선배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목탁으로 탄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오틀 전에 소리 잡는 작업입니다. 아, 네. 아 그래가지고 또 파신 거구나. 그렇죠. 엄청 예민해요, 이 섭하는 작업이. 그러니까는 아차 싶으면 바가지 소리 나요. 불불불불 하냐? 어떤 게 소리 나요? 자, 여기 제일 잘 나는 소리고 이거는 너무 어떤 소리가 진짜일까요? 이건 너무 많이 팠네. 아, 나 오늘 일 많이 배웠네. 확인을 끝낸 목탁만이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목탁도 꽤 많은가 봐요. 그럼요. 아~ 가차없이 뗄감으로 쓰인답니다. 이야. 아, 칠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목탁의 마지막 작업인 오칠. 오칠을 하면 나무의 막이 형성되면서 시간이 지나도 목탁이 뒤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작업까지 끝까지 저도 집중해봤습니다. 야 진짜 뭐 나무 자르기부터 오실까지 오늘 제대로 일하고 오셨네요.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키고 이제 뭐 5회에서 6회 이제 목탁에 광이랑 그 색이 나올 때까지 오칠을 한 다음 완성이 됩니다. 칠하고 말리고 또 칠하고 말리며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작업.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한 고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루만져야 완성된다는 목탁. 오늘도 누군가의 고단한 삶에 작은 울림을 건넵니다. 내가 목탁은 만드는 거는 진짜 10년과 50년 동안 외길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길뿐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홀로 걸어왔던 이 소리의 길을 저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형님. 예, 예. 아, 왜 형님 고생 많이 했지요? 아유, 아닙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예, 최선을 다 임했을 뿐입니다. 그 오늘은 예. 이걸 와갖고 예, 드리면서 아. 마음을 좀 비우세요. 아, 예, 예. 예 일당입니다. 아, 이게 일당입니까? 예. 아, 예. 좋죠, 예. 늘 힘들 때마다 예. 이 목탁을 보면 아,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라!